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보면 또 좀 이렇게 막막하고 또 뭐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객체라는 것을 어디다 쓰나 라는 것을 이미 쓰고 있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저는 내장되어 있다 라는 뜻이 built-in이거든요. built-in.js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서 실제로 객체를 사용하는 사례를 한번 구경해 볼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들은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학적인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가 실제로 어떤 값인지를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면 mass.pi라고 하면 제가 3.14 뭐뭐뭐라고 나와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console.log 자, 실행해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3.14 블라블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랜덤한 값을 원한다. 이것도 수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console.log mass.rando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제가 실행할 때마다 저 값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여러분이 어떤 소수점의 숫자를 내려서 정수로 바꾸고 싶다. 무슨 말인지 보면 알아요. floor 3.9라고 하고 mass.floor 3.9 이렇게 하면 얘가 내림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3이 돼야겠죠.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3이라는 정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들이 좀 쉽게 개발하라고 수학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을 미리 잘 정리정돈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뭐 수학뿐만 아니라 날짜랑 관련된 것도 있고 문자랑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많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내 컴퓨터에 파일이 1억개가 있는데 디렉토리 없이 파일을 정리정돈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들은 객체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객체의 이름으로 mass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mass라는 객체에는 이 파이와 관련된 랜덤 또 내림과 같은 수학과 관련된 변수, 얘가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함수들을 그룹핑해서 잘 정리정돈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컴퓨터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거든요. 객체지향으로 객체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않을 순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객체라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해도 하기 전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mass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와 봤습니다.